Nice indeed. Please don't stop the music.아니고요. 이제 같은 한솥밥을 정식으로 먹게 됐거든요. 여기가 석이네 본도시락밥.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는 이등병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좀 굴려줘야 됩니다. 아, 네.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관대성명 한번. 야 관대성명 내봐야지. 야 툭 치고 툭 나와야지. 아 이거 군기가 빠졌구나. 아니 홀씨 형님이 오래요. 왔는데 직원 되고 여기 들어오래. 너무 빨라 여기 속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방송 투입까지 시간이 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오,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시작해 하셨어요 다들? 네. 네. 저는 지금 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뭐 들어가 보라 그래서 들어갔다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친이랑 그렇게 시작했어요? 빠르게? 저도 되게 잘하는데? 일주일 안에. 내가 또 일주일 안에 지금 뺐어. 뺐어. 아 시작하는 거 맞아. 인자 씨는 어디다가도 인드라 방송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 좀 줄이도록 할게. 아니요 늘려요. 늘려야지. 어쨌든 간에 일단 이등병을 데리고 하는 CJ 품미스와 함께하는 라디오 스타 국립연예 제어라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품미스 어디 가고 이런 요망한 상품이. 어 그러게요. 우리 품미스 지금 어디 다 먹어가지고. 다 먹었네요. 아,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래도 네. 뭐 분위기가 좀 산만하긴 하지만 할 말은 해야죠. 이 방송은 아프리카 유스트림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다음번에서는 이거 제가 왜? 아우디 매장 가서 가져온 건데 이거 왜 누나가 갖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와 다음번에 보실 수 있고요. 고화질 다운로드는 이플렉스에서 제발 다운받으세요.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제발 있습니다. 네. 제발 다운 좀 받아 주세요. 주세요. 자, 그리고 팟캐스트도 꼬박꼬박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리뷰하고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나이스 게임 TV 모든 프로그램은 대학로에서 진행 중인 배고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파 4는 아직 표가 남아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배고파 5 같은 경우는 할인 이벤트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고 신청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는 무슨 메이드예요? 뭐야? 아 이거요? 아, 아직 옷이 도착 안 했어요. 네. 메이드복 입기로 했어요. 오늘요? 오늘 아니, 3회 동안. 왜? 너 혹시 그쪽에 대해서 뭐 조언해줄 만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히 메이드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무수리복 같은 거. 한여고. 무수리가 뭐예요? 아, 있잖아 밑에서. 검은색 흰색 옷. 네. 딱 이미지가 딱 있네. 검은색 흰색. 그 좀 짧고 치마. 하이힐 신고. 의상 골랐어요? 의상 고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서 딱 그것만 사면 되는데. 골라야지. 아, 엠로그 어제 방송을 잘못했네. 의상 고르는 방송을 엠로그에서 했으면 엠로그 시청률 폭발했죠. 어? 그런가? 그리고 얼굴 사진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합성! 옷 입히기 프로그램 막 앱 이런 걸로 아, 지난번에 그런 거 했거든요. 시청자도 얼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합성하고 막 이런 거. 화장실 얼굴 딱 놓고 밑에 메이드복 딱.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3D로 나옵니다. 오 4D 여러분 다음 주 엠로그 기대하세요.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종이를 놓지 않을 수가 없어. 나무를 괴롭히지 마. 몸이 다리를 안 떨 수가 없어. 네. 불안초조하다. 네. 지인들아 당분간 낮 게임 시청 금지다. 어차피 하이라이트 영상이 돌아다닐 거니까요. 제가 편지 말하면 되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앞에 먹을 게 우왕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반숙. 아. 저는 이걸 딱 반숙을 보고 이 속에 어? 닭을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데다 넣었나? 저는 떡인 줄 알았어요. 네, 케이스가 그건 백숙이죠? 네. 반숙. 반숙이라 그래서 계란이라는 거죠. 네. 스멜 진짜 맛있는 냄새 나네. 스멜의 스펠링 뭔가요? 말해봤자 바보고 씨. 짜잔. 반수. 카스테라죠. 어쨌든 그리고 귀하네요. 네. 또 빅맥하고 콜라하고. 진짜 좋다. 시청자분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요? 햄버거랑 반숙이 제게 없어요. 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전 이미 먹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아,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혼자 사니까. 이등병은 이렇게 화장실에 초코파이 먹고 원래 그런 거야. 너 조금만 기다려. 호봉 좀 쌓이면 너도 여기서 먹을 수 있어. 아까 장세환 씨도 화장실에서 뭐 먹고 있던데. 그만 좀 먹어라 진짜. 그래서 회 늦게 왔구나. 장세환 씨가 화장실에서 어쩐지 똥 싸러 가는데 너무 안 오더라고. 화장실에서 뭘 먹었다고요? 농담입니다. 오시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 그럼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세환이 네. 그러라 이거든. 소진님도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걸 갖고 와주셨으니까 우리 또 방청객 두 분이 또 와주셨죠. 와. 자 한번 인사를 한 번씩 인사를 하죠. 자 먼저 마이크 한번. 먼저 빅맥 사오신 분부터. 마이크 줘. 이거 먹어도 되나? 먹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빅맥 송 시작. 한 번은 모르는데. 사람 별로 몰라요. 이게 안 나오네요. 부자할 필요 없어.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14일 있다가 3069 보충대로 왔어요. 아~ 근데 목소리 그래 갖고 되겠나? 아 잠깐만 혹시 아이디 뭐예요? 네 글 쓰지 않았어 자기? 자기 말고 네. 그 이플렉스는 몰아서 봐야 제맛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분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닌 거 같아요. 아니에요? 군대 가는 사람이 잔뜩 있네. 되게 많으신 것 같은 날인가 같은 날. 같은 날에 저희 그 시청자 세 분이 다 논산으로 간다고. 가서 만나요. 전 의정부로 빠지니까. 의정부로. 네. 가서 호우하면 서로 눈만 치고. 의정부 무슨 일로 가시죠? 화요일 날. 대단해요. 대전산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군대 가기 전 계획은? 계획은 와우 말렙을 찍는 거. 와 말렙 아직 못 찍었어요?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뭐야 캐릭터 뭐야? 도적이야. 도적? 아 돋거! 아 나 진짜 중죽은? 브레리. 아 브레 브레일 도적? 에이 근데 브레일까지는 뭐 불넣고 이해합니다. 원라 아닌 게 어디예요. 보드를 위하여! 보드를 위하여. 왜 왜? 와우를 아직도 해요? 와우 재밌어요 저. 아 서비스가 정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되죠 당연히. 오. 지금 미래전설 이런 것도 되는데 막. 아니 지금 와, 나 내 앞에서 이렇게 블리자드 막 그렇게 깎아내려 그러면 안 돼요. 저 진짜 뭐 깎아내려요? 마우 없단 말이에요. 와우 저희 할머니 임종 직전에 하시는 게임이라. 와우는! 아 정말요? 오래된 게임이라고. 이 두 사람 서로 막 던지는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서로 다 믿어. 그래서 장수야도 내가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장수를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먹고 할머니 임종 전에 와우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 임종 그 막 PK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진짜 순간적으로. 아 뭔 소리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 나 지금 울린다. 삐요 삐요 이거 위험하다고. 나는 논란을 만드는 걸 싫어해. 아무튼 그러면 와우 하고 계시고 와우 말고는 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 없고요? 보통은 요즘에는 하는 거 없이 그냥 집에 있다가 약속 잡히면 나가는 정도. 약속은 누구랑? 주말에 이제 강남 가서 오. GSTL. 아 GSTL? 나 강남 가서 뭐 공연 보러 가는 거야.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 깨졌어요. GSTL. 얼마 전에? 그 스타주 GSTL. 대회 스타네 곰TV 스튜디오 거기 있어요. 아니 깨졌다고요? 네. 얼마 전에? 한 20일 정도 전에. 군대 때문에? 오. 그런 건 뭐 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이제 네가 싫어 그랬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헐.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러냐 왜 이러냐고. 누가 여자가? 네 여자한테 이제 제가 그랬죠. 아 근데 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요즘에는 와우에 전념하고 롤에 전념하고. 오 쿨한데? 왔다. 그 남자 아니 그니까 얼마나 만났어요 그분은? 한 1년 정도, 1년 채 안 되게. 1년? 꽤 만났는데 그래요? 꽤 만났는데도. 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네. 지금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신 상황이겠네요 그래도. 그럼, 아니 그래도 네. 우리한테는 휘바람을 불러일으키자. 그렇죠. 그렇죠. 와우가 있으니까. 미치겠다 진짜. 여자친구 헤어지고 게임으로 그거 스트레스 있다가 입대하는 테크. 행복한 테크인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해초리 정도 관계? 뭐 밖에 안 돼요 테크는. 아직 하이브 올라가려면 멀었어.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뭐 주특기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보병 입대예요? 연고지 복무병으로 입대해가지고요. 집이 어딘데요? 파주 살아요. 파주인데 왜 연고? 일산이랑 파주는 네. 이제 2년 정도 거주하면은 네. 그 자격 생겨가지고 대신에 이제 전방 쪽으로. 네 알긴 하는데 부대 자체가 이제 네. 빡세니까. 아, 그것도 뭐 잘 걸리면은 괜찮게 하더라고. 저 아는 형이 그런 식으로 갔는데 네. 운전병으로 가서 앰뷸런스 몬다 그러면서 맨날 할 거 없다고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게. 잘된 네. 케이스고. 식당 갔다 가면은? 그게 제 자기 얘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낫지. 머리 언제 밀 거예요? 머리요? 네. 이것도 어제 정리한 건데 아저씨가 옆머리에 바리깡을 그냥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빡빡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가기 전날 해야지. 저도 가기 전날 밀었어요? 가기 전날 밀어야 돼 원래. 그 전날 술 진탕 마시고 그냥 술기 머리 빡 밀고. 아니 근데 2주 남았는데 머리 정리를 뭐하러 했어요? 그때 한 마리 밀면 되지? 그렇죠. 너무 길어가지고 마오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70 찍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남은 계획에 대해서 뭐 더 물어보기가 민망하네요. 나 드럼 회사를 잡고 싶은 네임드 몬스터 뭐 깨고 싶은 천둥왕 나왔죠? 네, 네 천둥왕 잡아야죠. 천둥왕 잡아야죠. 템랩을 못 올려. 아니 만렙도 찍었는데 그걸 잡는다고요? 아 잡았어. 그러니까 만렙 찍고 빡시게 달리면 2주 안에. 지금 하동이 거의 다 끝날 때 안 됐나? 나온 지 됐잖아. 네. 아 누나 지금 하세요? 안 해. 안 하는데도 하시네. 아 그 저는 짬밥이 하는 게 있죠. 고객이니까요. 내가 지금 와우 얼마 오래인데요? 제가 철권을 한 만큼 와우를 하신 거군요. 아 맞다 잘됐다. 이제 이등병이니까 막 걸려야 되겠다. 철권 좀 가르쳐줘라. 아 저는 원래 야 신병아 네가 철권 좀 한다며? 딱 이 느낌. 그렇죠. 아 저는 원래 호지 형이 이렇게 제안하기 전에 철권 프로그램을 낱개면 이제 문의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를 하고 싶다. 하나 하세요. 좋은 자세예요. 그럼 하는 걸로 여기서 결정. 하세요. 할 거예요. 철권 리그를 안 쓸 거니까. 철권 프로그램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만하자. 2시부터 4시, 2시간씩. 아직 짬이 좀 안 돼가지고. 네네네. 지금 당황하는 캐릭터를 일단 당분간. 제가 방송할 때까지. 네, 방송할 때는 빗돌림한테 님자 붙이지만. 네. 사적인 자리에서 또 동생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저는 공이든 사든 너는 너니까요. 누가 왜 일찍 태어나셨는가. 나는 누나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집에서 막 닭 시켜 먹을 때도 누나가 떠올라. 왜? 쌍파울로. 닭 시켜 먹는데 쌈파울라고 왜 떠올라요? 아 근데 순살치킨 불안해산 쌈바 닭이라고 뭐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우리 두 번째 또 손님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계란 해가지고 오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나이가 아 빗돌씨랑 동갑이고요. 아 제가 회사 다니다가 지금 그 입대하세요? 학업을 하려고 어? 아 지금 대학원으로. 야 만학도 30에 아니 만학도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 학위 취득을 위해서 이제 회사 관두고 지금 대학원을 가고 있어요. 전공이 그러니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자력 전공하면 뭐 나도 그 생각밖에 안 돼. 아 그 원자력 같은 거 맞는 뭐예요? 뭐예요? 원자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엑스레이인가? 안전 쪽이라서 네. 그 시스템에 이제 위험도 분석 뭐 이런 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 보니까 그러니까 원전 폭발 이런 거 안 되게 막 그런 거를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막는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스카우팅 가겠네. 그렇게. 아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네. 저희 교수님께서 일본으로 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지금 그 일본 동경에 그 학회가 있는데 네. 거기 가신 덕분에 제가 몰래 빠져나와서 여기 왔거든요. 아 시간이 생겨서. 근데 저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목소리가 그런 거 뭔가 좋아. 성공이 네. 한번 해주세요. 아유 그거는 사양 노래 잘한다. 아 노래요? 노래 못하세요? 아니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거 봐 못하지 않네. 네, 네. 지금 이 순간 그 부분만 딱 한번 해주세요. 못합니다 이거는. 아, 네, 여기서는 네, 네, 생각했고요. 네. 아 왜 못해요? 지금 이 순간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나는 행복한다. 나는 음을 못 맞출 뿐이야. 아 이러면은 네. 그걸 욕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이걸 해주시면 하겠다 이런 건 가능한가요? 아 딜 받고 그거? 네 해줄 거예요. 약간 했어. 콜, 콜, 해줄 거예요? 콜. 예. 왜? 여기 아니 그리고 아니, 제가 나이스 게이 TV 시청자로서 왜 그걸 게이들을 세 명이나 보고 싶어 해주니까. 아 제가 분명 그 라디오 스타 게시판에 방청하러 네. 가도 될까요? 했을 때 저에게 그 쪽지를 알려주신 분이 우리 화진이 오셨어요. 대장이에요. 예. 짱짱볼 그런 거 아니시죠? 분이 제가 오늘 의상이나 이런 거 봤는데 여자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바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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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바바리 딱 바바리. 이렇게 딱 열면은 아, 죄송합니다. 가나 초콜릿에서도 이렇게 다 저번에 얘기를 바바리. 제가 잠깐 아까 출연 전에 해봤는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워3를 하던 그 시절부터 방송 보시던 분이더라고요. 옛날 얘기도 아시고. 아 진짜? 예. 네. 네. 완전 감사한 네. 시청자분이시네요. 야, 사실 빅돌이 고모돌 시절일 때부터 고모돌까지 아시고 솔직히 날부터 솔직히 이거 맛 없었거든요? 저분이 사오셔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 가격 가성비 안 나와. 사왔는데 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빅맥과 이걸 비교를 한다면 이거 확실히 가성비 안 나와요. 아. 이런 거는 한 끼 시절은 뭐 하고 그냥 사실은 저 뭐. 선배가 그
네이브 클랜 클마여서 7등이어서 그래서 예, 낮게도 많이 보고 해서 역사가 깊습니다. 아. 뭐 저도 마도파도 선수의 아이디 대리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친분이 있죠.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이야. 야 롤만 대리가 불법이야. 다른 게임은 괜찮아요. 아이콘 따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좀 이해하죠. 아이콘 따주기는 저도 좀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부탁을 한 적 있어서 어쨌든 어쩐지 좀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 게 옆에서 군대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여유가 보통은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은 아직도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카투사 갔다 왔습니다. 아~ 나 카투사 들 때마다 왠지 꽃 이름 같아. 카투사 뭐 이런. 원래 뭐 원래 이래요? 본부 어디서 있어요? 본부요, 동두천이요. 동두천. 거기 골목 쪽에 카투사. 아, 6만 원에. 아유 진짜. 야, 내가 아까 파주 나왔다도 용주 이거 참았어 이거. 야, 진짜 적당히 하라고. 아, 진짜. 아유, 진짜. 아니, 어디 가든 인자 방송을 만드는 거야. 아니, 얘는 진짜 뭐 안 되겠는 아니, 게 인드라 게임 TV야 여기. 패드립이랑 색드립은 안 된다고 여기, 말씀 안 하셨나? 여기도 인드라 스타가 되는 거야. 야, 아니,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 그 광고. 위에 보면 광고 있잖아요. 성매매는 근절해야 됩니다. 막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근절은 뭐, 큰일 났네. 네. 누구 맘대로? 넌 큰일 났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거 보더라고요. 네.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네, 어쨌든. 오늘 잠깐 간단하게 방청객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눠봤고요. 네. 일단 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인드라는 또 그냥, 양. 네. 어디 그냥 돈 대충 뽑아 먹으려고 계속 뽑아 놓은 거고, 예, 네, 덤탱이고. 오늘! 저희가 게스트를.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렇죠. 엄청난 킹카엔이. 코스프레계 유일무이한! 믿음이야 코스녀예요. 존보루, 김보루 여러분. 어디 믿음이야 코스녀요? 어디요? 괜찮던데? 자신감 배틀 한번? 지금 아이. 믿음 오신 부리시는 거예요? 배틀 한번 떠보겠다 이겁니까? 지금 무릎표 찍으신 거예요? 무릎표 찍으신 거예요? 알트 좌클릭 왼쪽으로. 미아요. 미드 사라짐 지금 찍으신 거예요? 자 한번 이 자리에 와우. 직접 모셔보도록. 와우. 너무 좋아 비주얼. 저거 오세요. 어서 오세요. 느낌이? 네. 오신 김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벤에서. 야 채팅창 봐라. 막 올라가 진짜 너무 좋아한다. 인벤에서 정보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리그 아이디는 한국 여자.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존보루라고 합니다. 방송인 존보루요? 무슨 방송 하시는 거예요? 존보루요. 저 게임 방송이에요. 무슨 게임 방송이요? 아프리카에서? 네. 뭔 게임 하시는데요? LOL? LOL도 하고 그 게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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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다. 박PD 방청객으로 등장? 갱킹 왔죠? 냄새 맡은 것 같아요, 냄새. 누가 진짜 카세우 아니랄까봐 진짜. 아. 무섭네요. 가정 좀 안 상하세요? 뭐. 본인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 너 따위는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입고 지금 오신 거 아니죠? 네. 갈아입으신 거죠, 오셔가지고. 설마요.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게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네. 이게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제 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일단 이거 코스프레 하시는 분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똑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좀 제작하는데 좀 어렵지 않아요? 좀 네 이것도 다 제가 먼저 제가 옷 좀 봐도 될까요? 네? 저도 옷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저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건 어떻게 입으신 거예요? 옆에 대고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원단 사다가 세팅이 진짜 끝나고 나중에 일 얼마 안 남았어.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이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 옷 쪽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패션 디자인 나왔어요. 와 그러면은 어쩐지 이게 뭐 마감도 다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지? 자꾸 나 패치워크 생각나지. 그 낙서 마바로크 마바로크 오바로크 어떻게 꽤 목걸이라고 패치워크라. 네. 아,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네. 보통 이제 그 그냥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가위질 한번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뭔가 굉장히 고퀄로. 그러네요. 방송은 뭐 하셨어요? 나 그게 더 궁금하네. 무슨 방송? 방송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할 정도면은. 네. 아닙니다. 무슨 아프리카 방송이? 방송에서요. 공포 게임. 오 공포 게임. 네. 혹시 캠 까고? 네. 캠 까고. 캠 까고? 네. 오, 뭐 했어요?
했던 공포 게임. 암네시아. 암네시아. 이브, 마녀의 집. 사일런트 힐. 오, 무서운 거 다 했네. 바이오하자드. 그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팬티 뭐 이런 거. 아, 너 왜 그래? 팬티가 뭐예요? 페넘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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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가 뭐냐? 페넘브라 어떻게? 야. 야, 이게 너가 내가 봤을 때 너가 패시브가 있어. 야한 패시브가. 네 옆에 있으면 다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네. 아니 여자가 옆에 두 명이 앉아있는데 팬티를. 아니 팬티브라가 더 맞잖아요. 조합이. 근데 나 그게 좀 헷갈린 거지. 나도 세트가 좋아. 맞잖아. 맞춰 입는 게 좋아. 세트가 싸. 맞아. 맞춰 입는 게 좋아요. 세트가 싸니까. 네. 자, 근데. 미안해요. 와, 이거, 오라, 반경이 좀 넓구만. 저기, 방청객까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방청객 쪽을 안 보고 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뭐, 혹시 게임, 그럼 공포 게임 말고는 다른 종류 게임은 안 해요? 해요. 뭐 하죠? 애를 잘해요? 네? 애를 잘해요? 저는 서포터. 지금 리그. 무슨 리그? 에이. 왜요? 없을 것 같아 리그가. 아 여기 수준이 다. 아 그래요? 네. 랭게임 하신. 하긴 하는데요. 네. 아니 말해도 돼요. 반응이 약간 여기 브론즈 냄새가 좀 나. 평균이 실버가 안 돼요 여기는. 하기만 해요. 아, 제가 어제 브론즈 3에 있는 친구랑 고전을 돌렸어요. 근데 저보다 못해요. 진짜. 내가 어제 그거를 깜짝 놀랐어. 컴퓨터랑 5대 레벨이 10이거든 지금. 네, 저보다 못해요. 컴퓨터랑 5대 3을 했거든요. 졌어요. 룬이랑 특성도 없는데 저보다 못해요. 롤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나요? 중급 초급. 초급 중급. 어. 중급은 조금 돈 더 많이 먹고 조금 세고. 근데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졌다고요? 아니 저는 원래 보전을 해요. 10렙이야 10렙. 에이. 10렙인데 근데 그 친구는 레벨 30에 브론즈인데 브론즈 3렙인데 저랑 있는데 제가 더 많이. 심지어 금장 하나, 동장 하나. 에이. 그렇게 했는데 쿨게 하셨다고요? 5대3. 지기도 했어요? 아니야, 3. 5대1로 해도 이기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중급 5대1은 못 이겨요. 이겨요. 원딜 진짜? 같은 거라. 중급? 아니, 근데 중급은 5대1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요? 5대1은 잡음밖에 안 되지. 중급은 잡음 서치밖에 안 돼. 타워 같은 거 좀, 뭐, 깨기 좀 좋은 거 캐릭 하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겨. 이화진의 5대1 보전. 한번 해야겠는데요? 우리는 말하면 다 검증이에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사나이는 AI전 같은 거 안 한다고. 우리는 말하면 왜 하죠? 다 검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화진 누나가 그 롤 하시는 거 못 봤거든요. 요즘 얼마 늦어. 다행이래요. 어느 정도. 다행이에요. 어느 정도. 다행이에요. 지금 이것도 계급은? 일단 시즌3는 지금 배치고사 한 판만 했어. 게임은 거의 못했어 시즌3는.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원래 계급. 은장. 원래 그럼 지금 동장? 배치는 봤죠? 네. 그 동장? 네. 뭐 부끄러워. 근데 지금 이 의상도 LOL 의상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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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N이죠? 무슨 N이죠? 퀸카 N이요. 퀸카 N이. 어디 사세요? 집에요. 네. 나이 대충 남았는데. 야! 내가 어디 살았어요? 살아있어. 어디 갔어요? 저 집에. 어? 이 여자 센스 있는데? 네. 이런 거. 나도 집에 사는데 같이 가자. 나도 집에 사러. 뛰는 년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 게스트 불러놔서 뛰는 년이래. 나 진짜 미치겠다. 혹시 인드라 패시브가 너무 강력해. 아 죄송합니다. 혹시 원래,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 뭐 저희 누나가 되게 경험 없고 그래요. 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얘도 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막상 이게 되죠. 제 동생은 따로 있죠. 그렇네요. 네. 그 뭐야 LOL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코스프레를 다른 걸 많이 해보셨어요? 그 전에 코스프레 다른 걸 많이 하고요. 요새는 LOL을 위주로 하고 덕후네, 있어요. 덕후네 뭐라고요? 저기 누구지? 그때 나왔던 분 덕후 에큐올리 아세요? 그냥 들어만 봤어요. 아 약간 라이벌의식이 있어 지금. 그냥 라이벌 봤을 뿐 애기 따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 의상 몇 개 있어요? 전 20벌? 오 진짜 많은 거 많이 하셨네요. 저도 오신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 카시오페아하고 이거하고 네. 이즈리얼하고 네, 카시오페아? 이즈리얼이요? 네 이즈리얼도 했어요. 이즈는 차라리 상상이 되고 카시오페아랑 상상이 안 되는데? 카시오페아랑 뱀 아니에요? 카시오페아 네, 화장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검색 뭐라고 하면 나와요?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검색하면 나와요 본인 게? 그러면 무슨 팬클럽 나오지 않나? 카시오페아 코스프레? 동방신기 팬클럽밖에 안 나온다. 남다니까. 그래? 동방신기 팬클럽이잖아요. 아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드라 검색하면은 네이버 인드라 검색해도 쟤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뭐 나와요? 뭐 나와요?
그냥 인드라가 신 이름이니까 막 불교 국가주의 사상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단군은 그거 씹었는데. 네? 단군은 검색하면 단군께 더 많이 나와요. 오. 그래서 나라의 먹치라고. 네이버에 타시오페아를 치면 나와요 그게?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아니요. 거봐 디테일하게 써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검색어 검색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두 개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주지 않고 시청자가 당황스러워요. 카시오페아 코스프레. 네 맞아요. 이거다 이거다. 카시오페아 코스프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검색해주세요. 컴퓨터 없네 뒤에. 아 저쪽에 네. 있어요. 스튜디오 쪽에. 카피는 이미 본 혼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카피는 아마 핸드폰으로 하고 있을 거야 저장을. 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데? 네, 안 나온대요. 아, 본인 거 검색 잘 안 하시나 봐요. 네. 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인벤? 어? 아 인벤. 저도 인벤에서. 인벤 몇이에요? 20년이에요. 아 이거 잡으시는 게 뭐예요? 레벨이 뭐예요? 난 관심이 없거든 레벨. 활동하면 포인트 쌓이고 먹고. 근데 이렇게 레벨 물어봤는데 레벨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거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낮게 무심 그게 있던데요? 낮게 포인트 무심. 어 네. 포인트 무심이 좀 있던데. 그거 그냥 막 하면은 생기는 거라서 도배하고 막 그러면은 도배하고 이제 옆에 광고 한 번씩 눌러주고. 그러니까 빗돌돼지가 포인트가 높더라고. 그래서 많이 쌓일 때까지 나눴다 자르려고. 이거를 아니 안 잘랐어요? 아니 안 잘랐어요? 자르죠 그런 거. 그래요. 뭐 오늘, 본인 어필할 수 있는 뭐 경력이나 이런 거. 아 뭐 자기소개 한번 하죠? 이름이랑 뭐 나이나 뭐 네? 안 돼요. 뭐 남자친구 없어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애니 버전으로 거의 향기 어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나 성냥 갖고 안 놀아. 어 뭐 소개해줄 만한 내용 없어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뜻이 있지. 아 향기 그냥 말 그대로. 네. 성냥도 그냥 뭐야? 애니 대사. 야한 거 생각했구나 또. 아 뭐 야한 거 없을까. 아니야 거지. 난 당연히 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뜻이 있을 줄 알았지. 네. 없음 말고 자기소개 뭐 얘기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요? 네 신비주의라서. 근데 신비주의 주장하다 영원히 신비롭게 끝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신비하기만 할 수 그룹 있어. 중에도 신비라고 있어요. SM에서 나왔던 그룹인데 완전 사라졌잖아. 네 밀크라는 그룹도 있었죠. 네. 굉장히 신비하기만 했다. 다 필요 없고 네. 나도 신비롭고 싶다. 이건 무슨 동네 형이 나. 이거는 송곳 네. 뒤집었고 오장 입고 다 보셨어. 동네 형은 그냥 짧 길게 오래 가잖아요. 가늘고 길게. 그냥 동네 누나가 동네 형이야.